안녕하세요. 최만판입니다. 오늘은 Y520을 제가 뜯어봤는데요. 오늘 새 제품을 가져오셨어요. 그 소유자분이 새 제품을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언박싱을 같이 해봤는데요. 언박싱 영상은 없어요. 없는데, 참, 물건 자체가 되게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마감 아주 훌륭했고요. 스크린의 시인성도 아주 좋았고요. 빌드 퀄리티 진짜 뛰어났습니다. 거기다, 뜯는 거는 조금 뭐 아주 엄청 쉬운 편은 아니었고요. 그냥 중하 정도 될것 같습니다. 뭐 처음 하시는 분이 뜯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뜯는 영상은 실제로 찍어 왔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릴 테니 아마 보시고 나면 쉽게 뜯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요. 진짜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레노버 노트북 진짜 디자인 바디 디자인이 전 거에 비해서 조금 좀 밋밋해진 경향이 있긴 한데 정말 잘 만든 노트북이네요. 진짜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 결과도 아주 훌륭했고요. 온도는 맨 마지막에 보시고요. 이제 서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분해하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영상은 음성이 따로 녹음되었습니다. 이 제품 분해하는데 조금 난감하긴 했었는데 현재 지금 드라이버를 제가 9900을 안 쓰고 있는데요. 9900딱 맞습니다. 이 나사가 대각선으로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점을 간과하고 그냥 제 걸로 다 처음에 뜯었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제품도 베젤 드라이버 9900 P.0이고요. 마이너스 100. 한 개면 다딸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볼트가 되게 많아요. 볼트가 되게 많아서 볼트 잘 보시고 꼭다 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볼트 두 개를 안 빼서 안 빠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볼트 다 빼는 거 잊지 마세요. 볼트 두 개가 저기 꼭대기에 보면 두 개가 더 숨어 있어요. 잘안 보이는 데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볼트를 잘 보시고 잘 뽑아주세요. 현재는 그냥 볼트 뽑는 모습인데 큰 문제 대단한 거 없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벤치 보고서 되게 걱정해서 쓴 제품인데요. 특히나 i7을 구매하셨고 근데 뭐 완전 새 제품이었어요. 뜯어보니까 서멀그리스가 하나도 안 굳어 있고, 그러니까 파스 온도도 상당히 좋았어요. 파스 온도는 제가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할 텐데, 파스 온도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 좀 의외다 이런 생각 했었어요. 새 제품 받았을 때도 안 해도 될 만한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가져오신 거니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고 진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이 제품은 진짜 잘 만든 제품이에요. 그 안에 내부 같은 경우는 히트 싱크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만큼 빌드 퀄리티가 좋습니다. 진짜, 싼 티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한성 거는 제가 230만원짜리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도 좀 솔직히 싸구려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마감, 엑셀런트. 진짜 훌륭하고요. 그리고, 백라이트 이쁘고요. 그리고 시인성도 좋아요. 제가 음질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요. 파스 시에 소음 같은 경우는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카드를 집어넣는데 카드가 안 들어가요. 모서리에다가 일자 드라이버 집어넣으셔가지고 카드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뜯을 때 카드만 쓰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로 계속 파시면은 곧 당연히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카드 하나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헤라라고 원래 전용 툴이 있는데 저는 그거 안 썼어요. 카드면 충분합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모서리를 파세요. 그래도 모서리 파는 게 낫지. 지금 잘안 나오는데 일자 드라이버로 모서리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뜯을 때왜 카드가 안 들어갈까 그 생각하면서 솔직히 드라이버 넣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라이버를 넣으면 아무래도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 제품이라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방법이 없어서 드라이버 넣었습니다. 최대한 작은 걸로 해서
살짝만 늘어지고 바로 카드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뺄수 있거든요. 클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오른쪽 밑에 드라이버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안에 집어넣어서 들어 올리려고 들어져 있거든요. 모서리 들어 올린 다음에 카드를 집어넣을 겁니다. 조금 들어 올리니까 이제 카드 지금 집어넣는 모습인데요. 영상이 지금 카드 보이시죠? 카드로 이렇게 카드로 저렇게 빼야 됩니다. 카드로 하지 않으면 망가질 소지가 있어요. 부품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면 전혀 문제 없거든요. 카드로 그냥 한 바퀴 돌린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 제가 나사를 두 개를 덜 빼고 카드를 돌렸어요. 그래서 조금 빼는데 헤맬 거예요. 모서리를 파서 들었는데 어쨌든 카드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헤라를 쓰시던지요. 드라이버로 계속 파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사 두 개를 덜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왜안 되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나사가 좀 되게 잘안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동그라미라도 파주면 좋을 텐데 저기는 동그라미 그뭐 문양 같은 것도 따로 없더라고요. 보시면은 아 나사를 덜 풀었네요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를 왜안 될까? 안 된다고 억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나사 덜 빠진 거예요. 나사 찾았습니다, 지금. 나사를 찾고, 이제 빼겠죠, 나사를. 아, 제가 여기서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서멀그리스 작업을 하더라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빼셔야 돼요. 보면은 배터리가 내장형이라 메인보드랑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실수한 거죠. 그냥 깜빡하고 배터리 케이블을 뽑질 않고 작업을 했어요. 혹시나 만에 하나 쇼트 나면 큰일 나니까 배터리 케이블 뽑고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저는 안 뽑고 작업해서 이렇게 이 제품 소유자분한테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뜯었다고 좋아하고 있지 말고 배터리 케이블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하판을 뜯었네요, 이제. 실제로 뭐, 처음 해본 거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 뭐, 능숙해지면 제 생각에는 한 2분 정도면 하판을 분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히트파이프와 쿨러가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히트파이프만 따로 뗄수 있는데, 볼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볼트가 5개입니다, 5개. 볼트가 5개인데 지금 가려져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걸 알고 뜯으셔야 됩니다. 지금 육안으로는 볼트가 4개가 보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볼트 숨겨진 거 뜯는 것도 영상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스크류 같은 경우는 안 뽑히게 돼 있어요. 스크류가. 그러니까 무리해서 뽑지 마시고요. 풀기만 다 풀고 방열판에 붙어 있는 형태예요. 스크류가. 그 점을 아시고 스크류를 억지로 떼려고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스크류는 방열판에 붙어 있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스크류를 풀기만 하고 빼서 모을 생각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지금 풀고 있는데 방열판이 좀 이따 안 들려요.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풀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안 풀었습니다. 안 풀어도 돼요. 이제 다 풀었다 생각하고 히트싱크를 드는 장면인데 볼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볼트는 램슬롯 저기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램슬롯인데요. 램슬롯 저기를 들면은 이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숨겨놓다니. 들리긴 하는데 안 들어져요 완전히 다 볼트 때문에 그렇죠? 억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지금 살짝 들다 말아서요, 이것도. 억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안 떼지는 건줄 알고 저쪽에 본 건데, 아, 뭐지? 하는 생각이 이제 밑에 들어오니까 볼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열판에 볼트는 총 5개다. 램슬로 빼야 돼요, 램슬로 저 덮개를. 떼면 저 밑에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를 빼야겠죠. 이렇게 두고. 안에 히트싱크도 베셀 드라이버와 정확하게 홈이 일치하고요. 제 거는, 저거는 이제 정확히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맞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다 분해한 거고요. 이제 히트싱크 들어 올립니다. 네, 총 나사가 5개. 써머리 전혀 굳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Y50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된 국가가 거의 없어요. 지금 한국이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가 물건 상태가 좋았습니다. 써머리 전혀 안 굳었어요. 나사 같은 경우는 히트싱크 붙어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나사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다만 나사가 마모가 되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써머리 전혀 안 굳었어요. 좀 보여드리는 건데. 초록색에 저거는 써머리 패드니까 그냥 냅두세요. 떼지 마시고요. 떼시면 안 됩니다. 떼시면 안 되니까 그냥 냅두시고. 그냥 휴지로 잘 닦아주세요. 닦은 거고요. 이제 기판에 있는 CPU와 이제 그래픽카드 칩셋에 있는 써머 그리스도 닦아줍니다. 휴지로 닦으면 돼요, 그냥. 아세톤이나 레일리무 뭐 있으시면 좋은데, 없으면 휴지로 닦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가 조금 아쉬웠어요. 좀 히트싱크의 저런 구조가 저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하거나 뭐 공유 타입이니까 저렇게 한건 이해가 가긴 하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냥 볼트가 왜 5개밖에 없는지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근데 결과물이 너무 좋았으니까 결국 결과는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 결과물은 진짜 좀 기대하셔도 될 만큼입니다. 지금 이게 이 제품이 i7의 1050 Ti인데 발열이 진짜 너무 생각보다 좋아서 좀 좋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하판 까는데 조금 버벅댔던 거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이제 갤리드 익스트림을 도포를 하는데 제가 여기 좀 가렸네요. 얇게 펴 바르면 됩니다. 저 제품 같은 경우는. 갤리드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얇게 펴 바르시고요. 다른 제품들은 보통 가운데 물방울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히트싱크로 누르면 돼요. 그럼 쫙 퍼지거든요. 나사만 잘 쪼으면 됩니다. 얇게 펴 바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다른 위치로 가서 발라서야 됐는데, 그 점을 제가 실수했네요. 그리고 서멀 구리스 같은 경우는 기판에 묻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비전도성이니까, 기판에 묻어도 쇼트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전혀 없지만, 제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닦는 모습이고요. 흘린 거. 됐습니다. 작업이 되네요. 이제 히트싱크 덮으면 됩니다. 나사는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체결을 일부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체결을 느슨하게 일단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해주세요. 대각선으로. 절대 옆으로 순서대로 하시면 안 되고 체결을 먼저 하신 다음에 대각선으로 해주세요. 일단 위치만 다 잡아놓으세요. 살짝 딱 들어가게만. 많이 쫄 필요 없고 처음에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뭐 근데 위치 자체 그 스크류가 5개니까 위치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방열판이 2개 같이 연결된 일체형이기도 하고요. 대각선으로 꽉꽉 조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장력을 많이 준다. 컴퓨터 부품을 내가 쪼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꽉꽉 쪼세요. 왜냐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과는 다르기 때문에 쿨러의 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히트싱크의 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장력이 이제 스프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력이 부족하면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생겨요. 특히 이 제품도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갭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램 슬롯에 덮개를 덮는 모습인데요. 저 같은 경우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덮으면은 이제 억지로 열기 전까지는 안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덮어주세요. 잘 덮어주셔야지. 저 처음에 저게 안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맞더라고요. 내부가 뭐 괜찮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실수한 거는 이제 배터리 케이블을 꼽지 않았다. 지금 하드디스크 왼쪽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흰색, 검은색으로 된저 여러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있잖아요. 저게 배터리 케이블입니다. 저거를 뽑고 원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SSD를 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덮개를 덮으면 이제 클립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바디이기 때문에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잘 닫아주시고 마무리할 때는 베젤 드라이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젤 드라이버 하나로 다딸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드라이버는 베젤 드라이버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제품도 이제 나사를 그냥 체결하는 건데요. 특징이 없어서 영상은 여기서 자르고 이제 파스 온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결과인데요. i7인 거 보이시죠? 온도 73도, 이게 이쪽이 왼쪽이 전이고 오른쪽이 후입니다. 73도, 67도, 71도, 74도, 73도에 그래픽 61도. 아주 훌륭한 편이죠. 그 전에도 써머리 전혀 안 굳어서요. 진짜 뽑기를 되게 잘하신 건지 완전 새 제품을 받으셨어요. 그 작업한 지 얼마 안된 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작업 후인데요. 67, 69, 70, 69, 70. 그래픽이 60도입니다. 아, 발열이 아주 훌륭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 추천, 강력 추천, 최고 사양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저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들어와서 구독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고요. 동영상 보시고 도움되신 거 있으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메일,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에 동영상 아무거나 들어가서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